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도 쑥쑥 늘려보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방에도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투자 정보들은 이곳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별별 이슈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미국 연준이 9월 FOMC에서 자연 2-스텝을 단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4% 이상 유지할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도까지 말을 전했는데요. 자,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 3시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문가님. 네. 과연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까지 사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도 네.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고 예, 좀 걱정도 되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 뭐 11월, 12월에도 추가적으로 더 올릴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이제 기준금리 4%가 되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사실 높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낮다고 해서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리에 따른 시장 영향도는 이제 아예 없진 않고 네.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인상함에 따라서 안전자산하고 이제 위험자산의 가치 강도가 좀 틀려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투자 자금의 이제 이동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라가게 되면은 뭐 시중 은행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 은행의 예금 금리도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출 금리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금 금리가 적을 때보다 예금 금리가 그러니까 2%대일 때와 3%일 때의 어떤 일반 시민들의 느낌은 좀 이제 입금을 은행에 해놔도 내가 이자를 좀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안전한 그 이제 이자율을 위해서 은행 부분에 집어넣는 자금률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자금이 어디서 새롭게 뽑아져 나와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있던 자금이 이제 고정적으로 묶여 있는 자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안전자산의 금리 매력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연동되는 그런 은행권에 대한 그런 자산 증가 비율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연이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산 비율이 높아지면 이제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 부분 외에 또 은행이 또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자금력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주식적으로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낮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똑같이 반대로 시중 은행의 어떤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넣어놔도 돈을 별로 안 준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럼 은행에 돈 넣어놓느니 이걸 가지고 뭐라도 해보자라고 하면서 뭐 주식이 됐던 뭐 코인이 됐던 어떤 다른 투자처가 됐던 일반 투자자나 큰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에 시장이 붕괴되고 금융 시장 붕괴 현상이 연속 가속도 나타내니까 가장 먼저 미국에서 이제 해줬던 게 금리 인하였죠. 그게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인플레 과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시장 유동성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잘 가는 경기를 안 좋게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경기가 좋은 걸 넘어서서 오버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맥주를 따르는데 한 3대 7이나 2대 8 비율로 따르면 이제
탄산이 나가는 것도 막아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맛있는 생맥주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맥주 애호가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이 거품이 5R 이상이야. 누가 옆에서 따라줬어. 따라줬는데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콸콸콸 따라. 어떻게 돼요? 밑에 이만큼 맥주 이만큼 거품이 있으면 먹기가 좀 어렵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거품이 좀 지금 쌓여 있다. 인플레가 너무 커져 있다. 시장 경기 어떤 확장 속도 대비 이걸 식히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을 억지로 좀 뺏어주면서 거품을 없애는 작업.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또 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시장의 어떤 부양 효과가 커지고 금리가 인상됐을 때는 시장의 어떤 유동성 부분 부양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험 자산인 주가는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상관관계는 있다. 절대적인 건 아니야. 절대적인 건 아닌데 우선 이제 내일 새벽에 FOMC에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할 확률이 거의 확정적이다. 라고 기사가 이제 온갖 매체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번 달 그 잭슨홀 미팅에서 워낙에 파월 의장이 강력한 매파 의견을 내줬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은 기본으로 달고 들어간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혹시 울트라 스텝을 더 할 거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 부분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는데 울트라 스텝을 하기에는 이번 달에 발표된 저번 달 각종 지표 수치가 그렇게 나빴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가 나빠지면 울트라 스텝 확률이 올라가는 건데 뭐 CPI가 조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정도 수준이지 나머지 그다음에 PPI는 또 시장치를 하회하면서 좋게 나오고 전반적인 지표들이 다 개선되는 흐름 위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맞춰서 자이언트 스텝 이상을 할 확률은 좀 적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이언트 스텝은 어차피 우리가 할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새벽에 이제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8월 말에 잭슨홀 미팅 당시에 강력한 매파 성격을 유지할지 아니면 조금은 금리를 이제 한 번 더 인상을 했으니까 그럼 3%대 금리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리의 어떤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언급을 좀 꺼내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더 높은 울트라 스텝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멘트를 뭐 해줄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실 그게 더 지금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발표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이제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는 아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진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잭슨홀 미팅보다 더 강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잭슨홀 미팅에서 강력한 매파 의견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유지할 거고 그리고 이런 어떤 지표 상황에 맞춰서 뭐 변화를 시켜줄 수는 있지만 당분간 이 기조를 유지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울트라 스텝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꺼내진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실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잭슨홀 미팅 당시의 의견 정도 수준 정도를 그대로 고수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지표가 개선됐다고 해도 그렇게 뭐 대폭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수준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더 어떤 PPI나 CPI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을 하방으로 좀 밀어주려는 그런 시도들을 해줄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충격을 크게 받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 우리가 이미 예측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두려워했던 게 공개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악재가 공개되면 그 악재는 해소된다라고 하죠. 악재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안 떨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재가 나올 때 주가가 떨어지고 악재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밀려있단 말이에요, 다시. 그런 상태에서는 이 악재가 나오면은 악재 해소. 당분간은 더 이상 악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새벽에 어떤 FOMC 회의 그리고 파월 연설 이후로 미 증시도 좀 회복력을 갖추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증시도 내일 거래일에 소폭 하락 출발할 수도 있고 플러스 출발할 수도 있어요. 미 증시 종가가 내일 새벽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좀 점진 반등 성격의 시장이 앞으로 10월까지 좀 이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FOMC 이후로는 조금 안정화된 흐름을 찾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체크를 해보면서 자, 오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오늘 또 전문가가 준비를 한 강의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오셨을지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다른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9월 FOMC 향후 시장 전망은? 네, 오늘의 주제는 9월 FOMC 이후의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또 전문가님이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앞으로를 전망하고 있으실까요? 네, 앞서서도 이제 별별 이슈에서 우리가 9월 FOMC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슈를 짚어봤지만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보면서 FOMC에 대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뭐 진행하던 것처럼 이제 각종 뭐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은 FOMC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른 흐름 부분들을 위주로 짚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얼굴이 이제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웃지를 않고 있어요. 요즘 들어가지고 파월 의장이 웃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리 높게 잡아가지고 경기 지금 어떻게든지 인플레 잡아가지고 또 경기도 같이 살짝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많고 반발이 많으니까 웃으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좀 인상을 좀 심각하게 쓰고 있으면서 연설을 보통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9월 FOMC에서 파월이 어떤 말을 할까가 사실 이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파월 의장 얼굴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화면을 봤고요. 예상되는 이제 금리 인상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이언트 스텝. 예. 누구나 지금 시장에서 90%가 넘는 분석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매파 의지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기본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확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우리가 언급은 나오고 있으니까 돌발 변수로 울트라 스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줄 울트라 스텝 확률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런 울트라셉이 나올 때는 왜 나오는 거냐? 인플레를 올해 그냥 확실히 다 잡아버리겠다. 예.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뭐 이번 연도 그리고 다음 연도 분위기를 보면서 금리를 인상해 가면서 인플레를 잡아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한다면 자이언트 스텝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가면서 변동을 줄 수 있는데 울트라 스텝으로 올리는 순간 이 울트라 이상 스텝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확실하게 올해 그냥 인플레를 다 잡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9월하고 11월, 12월 금리 인상 타이밍에서 인플레 다 잡고 내년에는 좀 안정화시키겠다 확실하게. 이런 관점을 만약에 지금 연준 위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울트라 스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혼란에 빠진다. 예. 한마디로 이제 빅쇼크가 나오는 거죠. 예. 빅쇼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하락이 오늘 새벽 이후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발표가 나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늘 당장의 직전 저점이 깨지진 않겠지만 울트라 스텝 얘기가 나오는 순간 발표되는 순간 시장은 6월 저점을 깬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호재가 될 수 있는 빅스텝 이거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서 한 단계 완화된 0.5% 스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각각 이제 스텝이 수준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 스텝의 2배 수치라고 해서 빅스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시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인상 구간이에요. 하지만 지금 연속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빅스텝으로 전환을 해준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준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는 지표를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나올 지표를 분석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예상외로 인플레의 어떤 이런 개선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끌고 가면서 고속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죠. 왜? 금리 인상을 고속으로 하게 되면 물가는 잡을 수 있는데 실제 내실 경기가 안 좋아져요. 실제 그 나라 국민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지. 네. 그걸 감수하면서도 지금 인플레 잡겠다고 하고 있는 게 현재 연준 의견인데 빅스텝으로 전환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벤트성 금리폭 인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시장에 직접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매파의 의지가 강한 상황으로 기본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수치 발표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새벽에 뭘 발표하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 부분 정도를 해주고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외에 특별한 얘기가 없다고 한다면 시장은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 10월에는 금리 인상이 없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11월, 12월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공백기예요. 네. 그래서 강한 시장 회복력이 다시 1차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7월 금리 발표 이후에 시장 흐름이 나왔던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불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7월하고 8월 중반까지 시장이 좀 꾸준히 올라오는 흐름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글로벌이건 그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증시건 상승 추세가 나왔죠.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대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월 잭슨홀 그 발언에 의한 충격이 온 시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 네, 충격 전까지 오르던 분위기가 연출이 될 확률이 높은 거고 하지만 급등장 성격으로 불장이 진행되지 않는다. 왜? 악재가 해소됐을 뿐이지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호재가 나온 게 없어요. 네. 여전히 다음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은 금리가 3%대 위로 올라가게 되죠? 네. 추가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4%대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 금리 인상의 폭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만으로 보더라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수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울트라 스텝. 예, 뭐 생각도 하기 싫어요. 예, 생각도 하기 싫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기 싫은 부분들일 텐데
만약에 울트라 스텝이 나오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9월 CPI 충격으로 인한 시장 인플레이 부담이 커졌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원 CPI의 어떤 상승력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원자재 하락 부분에 의한 전반적인 요소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완화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내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이라든지 그 다른 측면에서는 실제 인플레가 확대되고 있다.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사실 좀 인식을 크게 하는 그런 부분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울트라 스텝이 거론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울트라 스텝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또 투기성 베팅을 이제 억제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현물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주식을 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에는 파생시장이라고 해가지고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무서운 포지션을 갖춘 자금력들을 가지고 투기 베팅을 하는 세력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사실 이번 인플레의 원인이 됐던 요소는 전쟁 변수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한 투기성 베팅이 좀 과도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 인플레가 상당히 높게 올라간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울트라 스텝을 통해서 위험 자산의 투기성 베팅 자체를 억제하는 거예요. 울트라 스텝을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추가 울트라 스텝이나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방 베팅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잘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방으로 많이 점핑이 되어 있는 상태죠. 추가적으로 상방 점핑을 노리는 저점 매수를 한 주체들이 더 이익률을 복리로 폭증해가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를 한 방에 좀 없애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울트라 스텝이 나온다는 얘기는 완전한 지표 개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초강력, 이제 강한 매파가 아니라 초강력 매파 성격으로 시장을 잡겠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금 11월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미 행정부가 하원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쟁 변수라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리더십이라든지 미국 현 행정부가 꼭 전 세계에 필요한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있단 말이야. 지금 계속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공화당 승리확률이 많이 점쳐지고 있고 민주당 승리확률이 많이 점쳐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이런 이벤트 부분들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어떤 인플레를 잡아줬다라는 인식 부분들을 미 행정부에서 좀 빨리 소기에 끌어내고자 한다라고 또 압박을 준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원하지 않아도 울트라 스텝이 나올 수 있죠. 네. 이걸로 인해서 소비자의 피해가 단기적으로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잖아요. 하지만 실제 인플레가 개선되면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오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불을 소화기로 끄고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이제 미 행정부의 압박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 됐건 간에 시장은 충격이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6월에 직전 최대 저점 이탈이 현실화되는 악몽의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게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파월 의장의 어떤 연설을 통한 울트라 스텝 발표가 나오게 될 경우에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빅스텝. 시장에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 부분들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죠. 자이언트 스텝을 시장은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빅스텝은 확률로 거론도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빅스텝을 갑자기 한다고 파월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바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독수리가 비둘기가 되는 거야. 막 우구구구 하면서 막 걸어다니는 거야. 귀엽게. 손으로 손짓하면 막 웃어서 날아가는 막 이런 연약한 그런 비둘기가 돼버리는 거야. 온건한. 예. 전에는 건드리면 막 쫙 아주 막 뭐, 하려고 하는 이제 매파.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막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강한 부분이 바로 비둘기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최근의 지표 개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표를 확인하면서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 의견을 발언을 했어도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해줬죠?
앞으로 나오는 추가 지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필요하다면 금리의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멘트를 마지막에 그나마 달아줬었죠. 네. 그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거죠. 지표가 한 번 개선으로는 안 됐는데 연속 개선이 전방적으로 나오는 거야. CPI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어떻게? 전달 수치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인플레는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로 결정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또 미국 11월 중간 선거를 위한 우회 전략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해주고 지금 울트라 스텝 얘기가 나오고 시장이 동요되고 불안정하고 연준이 너무 강한 성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들이 나름대로 많이 끓고 있다 보니까 중간 선거 전에 정통 전략은 인플레를 빨리 낮춰서 행정부의 어떤 미국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게 더 강한 거지만 이런 어떤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전 부분에서 좀 우위를 차지해가지고 현 행정부가 미국의 어떤 경기가 약간은 버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에 휩싸여서 기본적인 어떤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조금 회피해 주려고 한다.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어떤 시장의 충격은 안 주면서 인플레를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좀 국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성격들이 또 있는 거구나. 라는 우회 전략, 플랜 B를 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의한 빅스텝이 유도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모습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강한 시장 회복력이 시작되면서 말 그대로 수직 급등 장세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즉 빅스텝이라는 말이 혹시라도 내일 새벽에 나온다고 한다면 나스닥과 다우는 말 그대로 떡상을 한다. 즉 최소 3%에서 5% 이상의 급등이 나와버리게 되겠죠. 이거 이상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하반기 회복 장세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지만 현실성은 좀 떨어져요, 지금. 네. 그래서 11월하고 또 12월에 금리 결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이 되는 거죠. 빅스텝으로 낮췄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자이언트 스텝으로 웬간해서는 올릴 확률이 적은 거야. 정말 나오는 CPI, 뭐 PPI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뭐 소비지출 지표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공사 착공 건수라든지 뭐 신규 뭐 매물 부분 또는 재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이제 놓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의 심각한 인플레를 또 유도하는 상방 변화가 전방위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제 빅스텝으로 한번 전환한다면 올리진 않죠. 네. 그러니까 11월, 12월 금리 인상도 빅스텝이나 또는 일반 스텝 가능성이 고려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더 이상 시장 하락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발표가 되겠지만 확률상으로는 거론조차도 되고 있지 않는 그냥 꿈에 가까운 그런 예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금리 발표 후에 파월의 연설의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일단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또 그리고 울트라 스텝을 한다, 빅스텝을 한다라는 어떤 우리가 예시를 좀 해봤지만 그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설을 해주면서 뭘 얘기해요? 앞으로의 연준의 방향,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 방향에 대한 언급을 좀 해준단 말이야. 힌트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11월, 12월 연말 기조에 연준이 어떤 식의 추가적인 금리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바뀔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올 거냐. 지속적인 고강도 금리 인상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볼 수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11월과 12월에도 강도 높은 자이언트 스텝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스텝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지.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일단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시장이 점진 반등은 좀 해주겠지만 결국에는 연후 반에 또 다시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기에 충격 자체는 크게 진행되지는 않으나 일단 시장이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시장에서 나타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가 현재 수준 부분보다 올라가는 거죠. 평균 4.25, 최대 4.5% 수준 이상으로 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점도표라는 것은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어느 수준을 잡고 최소 수치와 목표 수치, 최대 수치를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수치 변화의 표를 얘기하거든요. 이 점도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리 인상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점도표의 변화가 나와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타이밍은 2023년도가 아니라 이제 2024년도의 확률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해 많이 올려놓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금리를 안 낮춘다는 얘기예요. 본인인지 아시겠죠? 연말까지 계속 고강도 금리 의견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금리 인상이 11월, 12월에도 나와버리면은 2023년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올려놓은 상태를 유지해 간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번만 현재 시점 이후 세 번, 내일 새벽 이후 세 번의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면은 얼마예요? 0.75가 3이니까 2.73, 21, 53, 15. 2.25인가요? 그죠? 2.25%의 금리 인상이 나오니까 지금 2.5%니까 4.75%가 맞춰지는 거예요. 네. 4.75%까지가 막 올라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인상을 해놓고 나서 4%대 중반 금리 이상을 해놓고 나서 23년도에는 금리를 안 낮춰주는 거지. 그러면서 인플레를 계속 없애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2024년도나 돼야 금리 인하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 크게 충격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예상은 하고 있어. 미국에서도 지금 4% 금리 때에 대한 얘기는 이미 나오고 있고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이런 정도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는 이제 않는 거죠. 그다음에 울트라 스텝에 대한 얘기가 혹시 나오고 나서도 고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11월하고 12월에도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계속 울트라 스텝은 안 하겠지만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결정에 충격에 휩싸이고 대혼란이 일어나죠. 기본적으로 울트라 스텝도 대혼란인데 이거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금리는 이런 식으로 올릴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정말 큰 혼란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나타나는 금리 인상의 점도표는 평균 4.5에서 최대 5% 이상으로 변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실금리가 5%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위험자산에 대한 자산이탈 가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현재도 달러가 강세를 치고 있지만 달러 강세는 더 급속도로 달러 가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부분에서 전 세계적인 무역 구조의 흐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미국의 달러 가치 매력도 대비 유로화 가치 및 각종의 전 세계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금리 인상이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전 세계 금융 위기가 펼쳐질 수 있는 게 미국이 울트라 스텝이 결정되는 사항에서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타이밍을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2023년도에도 2024년도에도 금리를 올린 뒤에 내릴 시점을 미리 예측을 현재 시점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는 시장이 상반기인 하반기 쇼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6월에 직전 저점을 깨는 걸 넘어서서 상반기만큼의 조정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나올 확률도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울트라 스텝 이후에 고강도 추가 금리 인상 의견이 나올 경우에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빅스테브 안정적인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의견입니다. 자, 앞서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울트라 스텝에는 추가적인 고강도라는 얘기 부분들 위주로 나오죠. 그리고 이런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일단 울트라 스텝을 해줬을 경우에는 속도 조절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당연히 의견은 고강도 전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동돼서 동일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면은 일단 지표 개선을 바라보면서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건 앞으로도 일단 지표를 더 지켜보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건 분위기는 똑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상승 전환을 해주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구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빅스텝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안정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이 이제 나온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런 의견이 이제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일단은 낮추지만 다음엔 강력하게 올릴 수 있다. 이런 멘트는 안 나와요. 예, 무조건 안정적으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인플레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천천히 인플레 속도를 낮춰주려고 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죠. 그러니까 11월하고 12월에도 강도 낮은 빅스텝 이하 분위기, 일반 스텝 분위기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시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단기 불장이 10월까지 수직급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시장에 나타나는 금리 인상 점도표는 4% 이상 부분들을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3.25에서 최대 3.8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수준 부분 이상의 점도표가 나오지는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 기대감이 2023년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를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빅스텝에서 일반 스텝으로 전환되는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고 인플레를 어느 정도 잡아준 다음에는 시장의 또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디플레로 빠지는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2023년에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호재로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현 투자 자금 여러분들이 뭐 계좌에 있는 어떤 계좌의 자연스러운 투자 자금 회복력 부분으로 같이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자이언트 금리 인상 후에 변수는 시장에서 어떤 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앞서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본 부분은 내일 새벽에 금리 인상의 예측치. 두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치가 나오는 순서별로 그 뒤에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해줄 것이냐에 대한 얘기였다면은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하고 그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변화에 따른 변수예요. 우선은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나서 지속적인 호재 발표가 나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지표가 계속 개선이 되는 거예요. 다음 달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지만 CPI, PPI가 다 좋아지고 그 외에 뭐 고용 지표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좋게 나와. 그러면 강도 높은 의견을 유지했다가도 11월에는 빅스텝 전환 의지를 기대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의 지속적인 지표 악재 전환이 나와. 갑자기 지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지표가 그렇지 않아도 좋아지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갑자기 소비자 물가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훨씬 더 전달 수준 대비 올라가는 흐름 부분들이 나온 거지. 전년 동기 지표가. 그러면 11월에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오히려 뭐예요? 주사 같은 거를 잘못 맞거나 약을 먹는데 내가 병에 좀 걸려 있어. 좀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한두 번 먹었다고 주사나 약 먹었는데 괜찮아졌네. 이제 괜찮은가 봐. 한 일주일 이상 두세 번 더 맞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병이 도지면 그 똑같은 약으로는 듣지 않는 내성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성이 나왔다라고 인식을 하고 울트라 스텝 상향이 나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그때 또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지표의 박스권이 진행돼. 막 좋아졌다 나빠졌다 뭐 그렇게 계속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높아지지도 않아. 그러면 11월에는 당연히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을 유지할 확률이 높겠죠. 자, 다음에는 울트라 스텝이 혹시 발표된다. 자, 이건 그냥 안 하고 싶은데 울트라 스텝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인 호재 발표가 나와. 아무리 호재 발표가 나와도 11월에는 자이언트 스텝 이하의 전환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인하에 대주면 좋겠죠?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부담은 크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으로 올라가기는 이제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울트라 스텝이 지속적인 악재 전환이 된다. 이거는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지. 울트라 스텝이 지속화되면서 금리 유지가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 이후에 지표가 계속 안 좋아지면 울트라 스텝을 했는데도 안 돼? 울트라 스텝보다 더하긴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을 계속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더 위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사실 없는 얘기고요. 자, 울트라 스텝의 지표가 박스권을 진행한다. 뭐 더 이상 뭐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고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 11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울트라 스텝을 연준이 고민하는 상황이 생기는 그런 예측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만약에 빅스텝을 해주게 된 다음에 지표지가 계속된다? 11월에는 빅스텝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스텝인 0.25 일반스텝으로 전환될 기대치가 있어요. 시장은 환호를 하고 강력한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겠죠. 그 다음에 빅스테프 지속적인 지표 악재가 나온다. 당연히 괜히 낮춰놨다. 역시 지표를 더 확인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자이언트 스텝 발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빅스테프의 지표가 박스권을 진행한다. 그러면 역시나 야 이거 더 이상 인플레가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데 빅스텝을 더 할까? 자이언트 스텝으로 좀 올릴까에 대한 고민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한마디로 현재 나오는 내일 나오는 지표 발표와 연설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표가 추가적으로 10월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11월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11월에 어떤 흐름이 이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되건 간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료가 크게 있는 종목을 잡고 가져가는 거예요. 시장이 반등하건 추가 조정이 나오건 급등이 나오거든요. 재료가 있는 종목은. 예, 이런 종목을 갖고 가시면 손실 볼 일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 시장이 계속 빠질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울트라스텝 확률은 그만큼 적은 만큼. 그리고 일반적인 종목이라면 분위기 맞춰서 포지션 조절을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재료가 아니라 그냥 차트 보고 들어갔어. 이게 무슨 재료 있는지도 몰라. 근데 빠져 있어. 시장 악재가 나온다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고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불특정 시장이다 보니까 단타에 대한 관점과 현금 유지를 필수적으로 좀 가져가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 전략으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을 들고 있는 게 아닌 분들은 아예 일반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타 관점으로 현금을 좀 유지하면서 매매 배팅을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 새벽에 발표될 연준의 금리 발표의 예측 부분 그리고 그 뒤에 연동되는 파월의 연설의 예측 부분에 따른 시장의 변동 방향성 그 이후에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표들이 나올지에 대한 앞으로의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내일 새벽이면 발표될 FOMC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셨습니다. 잘 정리를 해두셨다가 대응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또 김용덕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 나누실 수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강의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진원생명과학 보도록 할 텐데요. 진원생명과학이 좀 시장 탓인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고 있으신가요? 저번 주에 이제 얘기 드렸었던 그 종목인데 사실 매수 당일 기조에 오전 시가부터 바로 내려오는 흐름 부분들이 사실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일 흐름 기조로 이제 매매법상의 손절 라인 부분이 나오는 구간까지도 사실 음봉으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 영향 부분들도 최근 근접 구간대에서 있어서 그랬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분할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 그 구간대인데 그냥 하루 만에 사실 매매법 구간 라인 범위로 그냥 오전 오후 사이 흐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중을 제대로 확보하거나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란톡이라든지 방송 부문을 통해서 AS가 좀 들어간 내용이긴 한데 매매법을 지키는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매도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이미 드린 종목이고
추세 형태로는 좀 아쉽다 이거죠. 아직 매수가 덜 된 분들이 많았을 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방송 매매법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분할 설치를 며칠 동안 해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비중을 맞춰 놓으시고 나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직전 저점에 대한 사중 바닥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사실 이제는. 그래서 평단을 낮춰 놨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단기 매매법이 아닌 분할 매수 선취 관점에 대응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들고 있어도 되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앞으로 한 1, 2주 정도 보시면은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들 화면으로도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바로 오늘 또 전문가가 준비를 한 새로운 황금별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게임주의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르포라든지 상당히 이제 해외 쪽 부분에서 좀 유명한 그런 이제 게임 영역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예전 같은 경우에 좀 고대 게임인데 모바일 게임 부분화 전환을 하면서 상당한 어떤 실적 효과 부분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력한 게임주의 상승 레벨을 이제 이끌어줬던 사실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자연스럽게 이제 회복력을 갖출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지금 상반기에 조정이 많이 나왔고 또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기간 가격 조정을 이미 받을 만큼 받아서 사실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 효과 및 어떤 주가의 반등 기대 효과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구간에 이제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부분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월하고 7월 그리고 현재 시점 9월 3중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다중 바닥이 형성돼서 이전 직전 저점 터치를 해준 만큼 이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한 양봉 상승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위드 코로나 같이 또 게임을 하는 게임 유저들의 숫자들도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호재들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게임주들이 좀 많이 위축이 최근에 돼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화랑 분위기로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하반기에 이제 도래를 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 예전 주도주로 나왔었던 위메이드에 주목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가격이 이게 제가 저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위메이드 가격이 좀 틀리죠? 네. 네. 원래는 이제 위메이드 이제 맥스, 위메이드 맥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봤는데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여러분들. 위메이드 맥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다중바닥을 잡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500원 정도 가격 수준으로 이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약 15,000원 정도 수준으로 저점을 잡는다면 크게 무리 없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위메이드라는 종목, 앞서서 하단에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황금별 종목을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네, 오늘 또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이제 AS가 좀 종목 AS가 덜 들어갔어요. 네.
에이스에 대한 설명분들을 좀 하나씩 해드리고 또 시장의 방향성을 차트로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에서 항상 해드리지 못한 종목에 대한 AS를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것까지 들어오셔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테이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준비된 더 많은 이야기들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